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여행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북 영천시 청통면 개포리에 위치한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입니다. 대지 199평과 근린생활시설 건물 한 채가 되겠습니다. 뻥 뚫린 4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곳 영천시 개포리만 하더라도요, 이제 주변에 곧 공항도 들어오고, 이제 많은 그런 발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음식점인데요. 대지 면적은 148평, 건축 면적은 54.8평, 연면적은 54.8, 그리고 1층 경량 철골 구조 1번 음식점 40.9평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경량 철골조 창고 13.9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당 앞에 충분한 공간도 있고요.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되죠. 자, 토지 모양 좋습니다. 직사각형이고요. 빨갛게 깜빡이는 부분입니다. 건물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바로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54.8평이니까요. 상당히 넓은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공간에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쓸수 있고요. 1종, 2종 군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식당 시설 내부가 아주 잘 그렇게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주방시설도 아주 깔끔하고, 식당 내부도 편백나무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층 1번 음식점이 40.9평이고요. 큰방 25명용, 작은 방 10명용, 그리고 4인용 테이블 5개, 6인용 테이블 2개 등 해서 충분한 공간에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그런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매운탕이라든가 민물 이러한 식당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량 철골조 40.9평입니다. 연면적은 54.8평이 되어 있고요. 제가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건축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깔끔하게 편백나무로 시공을 잘 하셨어요. 이곳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입구에도 현관에 아주 데코레이션을 잘 했고요. 통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밖을 이렇게 훤하게 내려다 볼수 있도록 잘 시공을 하였습니다.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량이 좋고요. 주차 공간이 충분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는 내부인데요. 식당은 큰방 25명용이 있고 작은 방 10명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인용 테이블 5개, 6인용 테이블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당 내부는 이제 편백나무와 그리고 큰그 원목으로 이렇게 잘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주변도 아주 데코레이션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에 아주 나무 향기가 향긋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도 아주 큰 통나무로 식탁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방도 아주 현대식 주방이 하나 있고요. 또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 하나씩 내부에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천 도로하고 접해 있죠. 예, 주변이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그러한 1층 근생 건물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 개포리에 위치한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지 199평과 우리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4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